그러니까 요 리, 이 로트에 리치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만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3배, 4배로 늘어나죠.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근데 원장님들이 간혹 손상이 될까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pH 9.5짜리예요.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화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카와 함께 따라서 해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이 부분은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밑에는 C컬하고 S컬 중간 정도로 해서 오늘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저희가 고객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피카의 아쿠아프로틴 A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좌식 샴푸나 아니면 샴푸실에서 샴푸를 하고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깨끗하게 헹구고 나오시면 모발 진단이 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 보시면은 자,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는데 자, 젖었을 때부터 건조됐을 때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됐을 때 나타나는 소수성 곱슬이에요. 모발이 가늘면서 조금 어렵겠죠? 기존에는 또 매직을 해봤던 모발입니다. 자,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전에는 계속 원장님들이 뭐 전처리나 뭐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저희 피카는 그렇지 않고 전처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중에서도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매직 이 부분은 제가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기존에 매직했던 부분이요.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버진이에요. 근데 소수성 곱슬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C1이에요.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는 연화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또 결과물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 부분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경계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해 주세요. 이렇게. 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와우, 엄청 많이 늘어나죠? 네. 자,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로트에 리치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만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3배, 4배로 늘어나죠? 자, 이럴 땐 피카의 미친 연화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모발이 가늘면서 또 소수성 곱슬일 때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근데 원장님들이 간혹 손상이 될까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화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카와 함께 따라서 해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실 때는 섹션을 넓게 넓게 크게 잡으셔도 돼요. 두껍게. 자,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잔머리도 세심하게 잘 해주시면 좋겠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통통해져요. 느낌이 통통해지고 자, 보시면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리오나 하고요. 폴리, 필, 마스코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피카에 또 우리 깊은 연화 확인해야 되겠죠? 자,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구나무가 서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다 했고요. 자, 우리 모발 이렇게 폼에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웨이브에 있어서 뿌리가 살아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13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다시 16mm로 자,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이 나왔죠. 네.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는데요. 지금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우리 고객님도 보시면 두상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피카는 이 봉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19mm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와인딩 할 건데 19mm예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19mm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벌써 오른쪽은 다 된 거예요.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열 면적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충분히 네,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 좌측 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여기도 수분 건조하시고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신 다음에, 네. 자, 저희 피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있다면은, 저희가, 원장님들 그 연화를 보고 나면 환원제가 15분, 그래서 20분 안에 전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인딩 한다는 거는 웨이브가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피카는 10분 안에, 15분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우측으로, 네, 우측에,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지금 톡톡톡 하고 끝이 올라오죠? 자, 천천히 네. 자, 이 상태에서 피카의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으로 딱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바퀴 그러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가는 모발에 또 소수성 모발 그러면 컬은 잘 안 걸리겠죠. 근데 저희는 덮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우리가 또 곱슬이면서 가는 모발이면서 웨이브를 또 원하셨어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매직만 해왔던 모발이거든요. 자, 원장님들은 곱슬일 경우에 웨이브를 먼저 걸을까요? 아니면 매직을 먼저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곱슬일 경우에는 강한 웨이브보다는 오히려 결이 매끈거리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직을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웨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벌써 다 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판넬도 끝났어요. 우측으로, 네. 자, 매직으로 하고 나서 보면 수분이 건조가 돼 있죠? 이럴 땐 저희 피카에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네. 수분 조절하시면 돼요. 자, 잡으세요.
놓으신 다음에 자 19mm 세 번째 판넬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딱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활용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매직 세팅을 하신다 했을 때 이렇게 피카의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네,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네, 빨리, 이제부터는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 면적을 활용해서, 네,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놓게,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마지막 판넬이라 저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 잘 하시고요. 자, 마지막 판넬.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끝까지. 예, 물로 수분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네, 더 훨씬 더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가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쫙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벌써 다 완전히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앞쪽에는 페이스라인에 제가 조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제가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와서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자,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뿌리도 잘 나오고. 자, 여기서 원장님들이 중화하고 나면 저희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가 있어요. 꼭 해주셔야 돼요. 중화하고 나서는 물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샴푸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단백질 샴푸로,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하시면 더 좋겠죠. 예, 중화하고 나서 꼭 샴푸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화제나 또 여러 가지 남아있는 불순물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백질 샴푸, 저희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시고 나서 클리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오, 뿌리 많이 살았죠? 네. 자, 소수성 곱슬에 또 여기는 기존에 매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모발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제가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